W리그 경희대와 한양대의 경기 경희대학교 선승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4번 권성진, 7번 권혁준, 9번 김준환, 9번 백영식, 23번 이승훈, 31번 김기범 그리고 경기 시작됩니다. 네, 경희대의 공격으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영식이 잡아서 바깥쪽에서 석점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백영식, 권성진 선수와 이 또 김준환 선수의 가디즘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김준환 박민상에게 빠르게 투입 속여놓고 이승훈 비었습니다. 두 점 들어갑니다. 드라이빙 그리고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속여놓고 점슛 깨끗합니다. 또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요. 김인환 선수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김인환 샷클락 4초 3 2 1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놓고 넣는 다시 인사이드 투입 공 지켜냈습니다. 백영식 두 점 들어갔습니다. 공 흘렸습니다. 3, 2, 아웃 넘버 상황 권혁준 선수의 레이업 득점 성공. 경기는 이제 원점으로 갑니다.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희대의 공격 립 더블 클러치 들어갑니다. 김동준 출신 선수인데 네. 안양고에서도 정말 뛰어난 기량을 뽐냈던 선수거든요. 네, 김인환 선수가 두 점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남은 시간 1초 마지막 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양대의 공격으로 경기 시작됩니다. 백영식 선수 자신있게 치고 들어갑니다. 김인환이 박민상에게 두 점 올려놨습니다. 한양대 속공 성공. 빠르게 패스를 돌리고 있습니다. 권영준의 점슛 들어가지 않았고 티빙 다시 한번 티빙 들어갔습니다. 바깥쪽으로 패스 이어졌습니다. 권성진 김동준에게 석점 슛 들어갔습니다. 석점 김동준 앞쪽에서 공 잡고 있고요. 외곽 비었습니다. 속여넣고 석점 오 들어갔습니다. 두 점이었네요 이상현 선수 두 점 들어갔습니다. 투입을 했습니다. 네, 높이보다는 속도를 택했고요. 이용희 선수 두 점 가볍게 리버스로 올려놨습니다. 높았습니다. 리바운드 백영식 페이더웨이 두 점 들어갔습니다. 백영식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을 하고 있죠. 네, 권혁준 선수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권혁준 김동준 선수가 아 나이스 패스였습니다. 박수. 아 오늘 정말 재밌습니다. 네. 백영식 선수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백영식 득점 인정 반칙 권혁준에게 점슛 들어갔습니다. 김동준 석점 들어갔습니다. 김동준 석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사이드 패스 엘리엇 아 오늘 양 팀이 정말 멋있는 공격. 3초 엔트리 패스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경희대 지역방의 약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바운드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권혁준 치고 들어가면서 들어갔습니다. 김동준 선수 왼쪽 열어줬습니다. 권혁준 두 점 들어갔습니다. 백영식 선수가 안쪽으로 찔러 들어오면서 잘 봐줬습니다. 유현준 지금 한 상당히 많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김동준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김동준 석점 포점차고요. 전반전까지는 6점차가 최다 득점. 네, 인사이드 패스 아우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김동 인사이드 패스 권성진 아 블락이 막혔습니다. 블락 이승우 선수의 블락 그리고 김인환 선수 빠른 속도로 두 점을 넣었습니다. 권혁준 선수 들어가면서 뱅슛 들어왔습니다. 권혁준 활약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인사이드 패스 페이더웨이 들어갔습니다. 잘 성공시켜주고 있고요. 김동준 선수가 스크린을 받고 두 점 레이업 올라갔습니다. 김동준 백영식 빠르게 올라오는 김윤아 잘 봐줬습니다. 오재현 두 점 들어갔습니다. 샤클라 7 최주아 들어갔습니다. 블락에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속공 김기범 직접 올라갔습니다. 두 점 득점 김기범 역습 찬스 김윤환 득점 성공합니다. 김윤환 경희대 그렇죠. 하지만 이제 김동준 선수와 권혁준 선수 중심으로 잘 공격을 네.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민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정민영의 석점포 시간 3초 2초 1초 올라갔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동준 선수를 벤치에서 좀 쉬게 해주고요. 박세훈
와, 다시 한번 걸렸습니다. 김준환 두 점 엔드마까지. 아하, 정말 중요한 득점을 성공해낸 김준환 선수입니다. 패스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면서 김준환 다시 한번 석점 들어왔습니다. 석점포 경기대 이지점 선수입니다. 샤클라 4초 2초. 아, 여기서 슛동. 오. 안쪽 백영식에게 포스트업 페이드웨이 두 점 들어갔습니다. 백영식 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준환의 두 점 들어갔습니다. 자신 있는 드라이브인 김준환 치고 들어가면서 스틸 성공 김준환입니다. 권혁준 박준혁까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두 점 올리는 김준환 스틸 그리고 리바운드 득점까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김준환 선수입니다. 앞쪽 비어있었는데요. 아, 정말 놀라운 캐치 능력을 선보였던 김준환 선수였습니다. 아, 그리고 득점까지 이어지는 김기범 선수. 경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 눈이 돌아가는데 시간이 눈보다 공이 더 빨리 돌아가요 지금. 네.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정도의 경기력만 보여준다면 많은 네. 관객분들이 여길 찾아올 만하겠습니다. 그렇죠. 리바운드 김동준 권혁준에게 두 점 슛 들어갔습니다. 권혁준의 돌파 성공. 오재현이 들어가는 선수에게 치고 나왔습니다. 속공 차스 김준환 직접 올려놓습니다. 두 점 성공 김준환. 5초 4초 점슛 두 점 들어갔습니다. 권성진 시간을 많이 흘려보내고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스틸 성공. 2대1 아웃넘버 상황. 김준환의 두 점 들어갔습니다. 김준환. 김기호 선수 석점 여의치 않았고요. 강민상 아니요 다시 한번 스틸 성공. 권혁준 두 점 올려놨습니다. 권혁준의 득점. 대학농구 리그에서는 처음으로 이겼었는데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김동준 선수의 버저비터 득점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김동준 마지막 슈팅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희대가 한양대를 78대 66으로 잡아내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경희대는